예, 앞서 보셨던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표를 반려함으로써 청와대가 과연 대선 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중앙선관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그리고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만큼 중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서 추천을 하고요. 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서 엄격히 임명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상임위원이란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 상임위원은 위원 9명 가운데 뽑는데요.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을 마치고 비상임위원으로 6년을 채우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예. 선관위 규정을 보면 상임위원은 선관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선관위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 9명 중 유일하게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조직과 현안 업무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대법관이 모든 조직을 통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파악은 상임위원이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표지만 그 한 표는 나머지 8표보다 더 높을 수가 있죠. 관행적으로 상임위원이 3년만 하고 비상임위원으로 나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은 통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3명 중에 정합니다. 상임위원이 비상임으로 옮겨가면 새로 임명된 상임위원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상임위원들이 3년을 마친 뒤 물러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도 그 관례를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고, 특히 이 조혜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임명될 때부터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 편향 문제가 제기됐었죠. 임명 이후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편파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2020년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민생파탄 등 야당이 쓰려한 당명과 구호는 불어 했지만 여당의 친일 청산 슬로건은 허용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보궐선거 왜 하나요? 내로남불 현수막에 대해선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기호 1번 연상 논란이 있었던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 조혜주 위원의 성향은 잘 알겠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 야당목 추천 한 명은 공석이고요.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여권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법관위원들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죠. 여당 추천 조성대 위원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과거 정치 편향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조병현 위원 정도가 중립으로 분류되는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 현재 공석인 야당 몫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구성면에서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겠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희 기자.